안녕하세요. 복선재테크의 피치데디입니다. 지금 보이는 종목들, 미국의 대표 우량기업들이죠. 애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더 홈디파, 맥도날드,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3M, 존슨앤존스, 보잉. 미국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기업들 이름은 한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ETF 주식을 사게 되면 이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아라는 ETF인데요. 그 주식을 직장인 투자자들은 제 생각에는 다이아와 QQQ라는 나스닥 ETF를 사게 되면 적립식으로 매월 월급 때마다 모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퇴 후 배당 수익 또한 시세 차익까지 크게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다이아라는 ETF를 사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미국의 우량 기업을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희가 비중 조절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용사에서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0년 2월 25일 제가 다이아 5주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보잉이 7.71%로 비중이 1위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여행 관련주, 항공주들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2020년 4월 6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달 반 전에 비중이 1위였던 보잉이 현재는 10위입니다. 10위. 비중이 3.89%로 거의 반토막이 났죠. 이런 식으로 다이아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에서 비중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개별 종목을 살려고 공부 안 해도 그냥 다이아라는 ETF를 사게 되면 매월 적립식으로 매월 배당금과 함께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표는 PC 인베스먼트에서 1946년부터 2020년까지 약 75년 동안의 미국 시장을 나타내 준 표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75년 동안 11번의 약세장과 11번의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것이 약세장이고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강세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번의 약세장 동안에는 기간이 짧고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세장을 보시면 그 기간도 길고 상승폭도 약세장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투자자라면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다이아 ETF 또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라는 ETF를 매월 적립식으로 사게 되면 향후 20년, 10년 후에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노후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도 다이아 ETF를 5주 매수 예정입니다. 오직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시간은 투자자의 편이며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끈기이다. 피터 린치. 끈기 있게 꾸준히 투자하겠습니다.